한국 의료진들의 동남아시아 의료 봉사 현장. 낙후된 의료 시설과 가난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가벼운 질병조차 제때 치료받지 못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중엔 현지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지난 10월 의료봉사를 통해 만난 아이들 중 당장 수술이 시급한 아이들이 한국을 찾았다.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찾아온 한국. 과연 이들은 이곳에서 기적을 만날 수 있을까?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동북쪽으로 2시간을 달려 팜팡가주 외곽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 도착했다. 공장 안쪽, 허름한 창고에 살고 있는 둘라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다. 칠남매를 둔 둘라이 씨는 이곳 공장 사장이 창고를 내어주기 전까지 거리 생활을 하던 도시 빈민이다. 엄마는 며칠이 지나 딱딱하게 굳은 찬밥을 물게 탄 커피에 말아 아침을 준비한다. 넉넉하게 쌀을 살 형편이 안 되다 보니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는 둘라이 가족. 어려운 집안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은 아직 어리지만 배가 고파도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 속 깊은 아이들이다. 아이들 아침을 챙겨준 후 엄마는 또다시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리젤의 혹은 자꾸 자라는데 가난한 부모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오늘은 혹시 하루 품삯이라도 벌 수 있을까 일자리를 알아보는 아빠. 아빠는 간간이 배수관 수리를 해왔지만 우기에다 불경기까지 겹쳐 벌써 수개월째 일손을 놓고 있다. 둘라이 가족과 같은 도시 빈민에겐 힘겨운 시기다. 빈곤의 악순환. 아무 일이든 할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아빠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래도 다행인 건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엄마에게 설거지 같은 일감이 들어온다는 거다. 아픈 리젤을 두고 나오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아이들 밥이라도 챙겨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착한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척척 해내고 정성껏 리젤을 돌봐준다. 하지만 아픈 리젤에겐 엄마의 빈자리가 크기만 하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엄마. 아이들은 엄마의 양손에 들린 보따리를 보자 마냥 신이 나는 모양이다. Baby, Yeah. 엄마가 하루 종일 아파하며 힘들어했을 리젤부터 챙기는 동안 과자 한 봉지씩 차지하고 행복해하는 아이들. 무엇보다도 오늘 둘라이 가족은 한동안 비어있던 쌀통에 조금이라도 쌀을 채울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또 감사하다. 깊은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리젤.
커다란 혹 때문에 숨쉬는 것이 불편한 리젤은 잠을 자는 것도 고통스럽다. 잠들었나 싶으면 그새 깨어나 밤새도록 잠투정이 이어진다. 어린 것이 얼마나 힘이 될까. 속수무책인 부모의 가슴이 메어진다. 나이십고 나시 아이 나이라빠나 kuminsan nahirapan na talagang huminga dahil sa kanyang bukol niya. Kaya lagi kong iniisip na habang lumalaki, lumalaki na rin ang kanyang bukol. 한참의 시간이 흘러 겨우 잠이 든 리젤. 혹 때문에 눈도 감지 못하고 자는 가여운 아기. 뜬 눈으로 힘겹게 숨을 내쉬는 리젤의 모습이 한없이 안타까운 밤이다. 일요일이면 둘라이 가족은 어김없이 교회에 간다. 한국의 한 교회가 이곳을 통해 도시 빈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난 여름 의료봉사 때 뒤늦게 찾아온 리젤은 안타깝게도 차후를 기약해야 했다. 이후 김현태 선교사는 둘라이 가족과 한 가족처럼 지내며 리젤을 치료할 방법을 모색해오고 있다. 바뀐 영화는 둘러이 말할까나 부권.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리젤의 혹. 이대로 두면 너무 위험해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밀려온다. Part of the brain is there. It will become bigger if you did not operate on the patient. So can you operation? Here? No, no, cannot. We don't have facilities for this kind of operation. We'll need a very specialized neurosurgeon to do that. 혹의 정체는 뇌. 혹이 계속 자란다면 심각한 뇌 손상이 올 수도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 리젤의 검사 결과는 즉시 한국으로 보내졌다. 지난 여름 교회와 함께 의료봉사를 갔던 병원에서 수술 여부를 검토하게 된 것. 한편 그 시각 병원 사회복지팀에서는 또 다른 해외 환자들과 면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시흥이하고 송미연을 한국에 데려와서 수술시켜주려고. 팔로사진이라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캄보디아의 두 아이. 의료봉사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을 수술해주기 위해 한국으로 데려온 것이다. 올해 8살인 시흥이는 걷는 것조차 힘이 들어 학교에도 가지 못했다. 할머니는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손자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5살 오송미연 역시 팔로사진을 앓고 있다. 어린 것이 숨을 헐떡이며 아픔을 호소해도 가난한 형편에 병원 한번 데려가지 못했다. 팔로사진증은 폐동맥이 좁아지고 양쪽 심실을 분리하는 벽에 구멍이 생기는 등 네 가지의 심장 결손이 한꺼번에 생기는 질환이다. 수술에 앞서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심혈관에 조형제로 넣어 정밀검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오송미연의 폐동맥에서 예상 밖의 문제가 발견됐다. 왼쪽 폐동맥이 워낙 안 좋아요. 이 부분만 늘어나있지. 말초 부위는 뭐 거의 피가 잘 못 가고 있어서 수술을 한 번에 다 하기는 좀 힘들어요. 부디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기를 바라는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통한 것일까. 애초의 걱정과 달리 수술은 문제없이 한 번에 잘 마무리되었다. 지금 혈압이나 뭐든 아주 상태가 아주 좋고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순조롭게 잘 끝났습니다. 이어진 시흥 2의 수술. 그런데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마지막에 도관에 삽입하면서 수술 시간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긴장되는 사이 다행히 시흥 2의 수술도 무사히 끝이 났다. 일단 중환자실 나가서 자바로 살아나면은 인공호흡기 떼고 출혈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래서 따로 특별한 문제 없으면 빠르면 내일쯤에도 병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여리고 여린 몸으로 그 기나긴 수술을 잘 견뎌내준 아이들이 대견하고 무사히 수술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할 뿐이다. 이제는 두 아이가 어서 회복하여 캄보디아로 돌아갈 날을 기다린다. 필리핀 리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면 엄마가 메로마콩 마간당 마프티 발리타 갈링사 코리아 용하노 코리안 호스피탈 부에다나 용하노 오퍼리한 사 코리아. 그날 저녁 둘라의 가족은 이웃을 초대해 리젤의 수술을 기념하는 조촐한 잔치를 열었다. 이제 새로 태어나라는 의미에서 생일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들. 리젤뿐 아니라 둘라의 가족 모두가 새로 태어나는 기분일 것이다. 팔 matanggal na 'yung bukol, kailangan sabi. Gusto ko nga pinipray ko na maging successful ang pag-alis ng ang operasyon sa bukol ni Lisel. 모두가 행복하게 웃는 이런 날을 얼마나 고대했던가. 기적이 찾아온 그날, 둘라의 가족의 흥겨운 잔치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드디어 리젤과 엄마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곧 신경외과 진료가 시작되고 이어서 정확한 병명은 무엇인지 수술에 필요한 보다 정밀한 검사들이 신속히 진행됐다. 상징적으로 네. 머리뼈나 이게 잘 안 다쳐서 유해하고 네. 척수액이라는 물이 네. 지금 같이 빠져나오면서 피부가 이렇게 불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이건 뇌류라고 해요. 정확한 병명은 수막 뇌류. 리젤의 혹 안에 뇌 일부와 뇌 척수액이 있는 것이다. 물인자인지 비춰보면 지금 보셔요?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물이 많이 차서 지금 이렇게 만져가지고 만약에 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투명하지 않거든요. 수술은 혹을 제거하는 신경외과 수술과 모양을 바로잡아주는 성형외과 수술이 진행될 것이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정상에 비해서 이 코 위치가 이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아래로 조금 내려와서 성장이 돼 있고요. 안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완전히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 있거든요, 양쪽이. 네. 눈동자를 잡아주는 내안각이라고 하는데 내안각 인대 자체를 안쪽으로 모아주는 수술을 어느 정도 해야 그래도 모습이 좀 괜찮을 거야. 잘 주무시고 내일 제가 수술하도록 할게요. 부카스 고마워. 그날 밤 리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교회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낯선 곳에서 큰 수술을 받는 마음을 헤아려 격려차 방문한 것인데 엄마는 그만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마음. 두려움이 밀려와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 제발 천사 같은 아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엄마는 그렇게 오래도록 울고 또 울었다. 드디어 수술실로 향하는 리젤. 리젤도 뭔가 느끼는 걸까? 엄마 품에서 떨어지자 울음부터 터뜨리는데 그 가여운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엄마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는다. 곧 마취가 진행되고 리젤의 작은 가슴이 요동친다. 부분적으로 좀 잘라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지금 실제로 아이한테 영향을 줄지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깨어난 다음에요. 또 뇌척수액이 뒤로 잘 빠져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뒤로 앞으로 안 나오지 않을게요. 리젤이 수술을 잘 견뎌주었지만 만약 뇌척수액이 조금이라도 흘러나오면 2차 수술을 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수술 2주 후 다시 만난 리젤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커다란 혹이 사라진 천사 같은 리젤의 모습에 엄마는 연신 싱글벙글이다.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혹은 말끔하게 제거되었다. 마라밍 salamat sa mga taong sumuporta sa amin dito sa Korea. Kanyang sa kanilang mga suporta sa amin. Masaya na kaming uuwi sa aming pamilya. 리젤은 회복 속도도 좋은 편이라 바로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좀 잘 아물었다 그러대요. 예, 예. 이제 그냥 가도 되겠어요. 별 문제 없어서 이제 추가 수술 필요 없는 거죠. 한편 캄보디아 친구들도 퇴원 준비가 한창이다. 수영이는 집에 가서도 이뇨제를 조금 먹을 필요가 있겠고, 송미연은 뭐 약도 안 먹어도 되고 좋습니다. 시영이와 오송미연 모두 당장 달리기를 해도 될 만큼 건강해 보였다. 질병의 고통을 벗고 행복한 미소와 건강을 되찾은 아이들. 이들의 가슴에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아름다운 기적으로 기억될 것이다.